소리 하는 거야? 진경이 만나는 사람이 너랑 사귀는 그 사람이야? 그래? 같은 사람이냐고? 아니 뭐 잘못 알았겠지?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어? 맞아! 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수현이 남자친구였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진경이 너 알고 만난 거 아니지, 그치? 알든 모르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수현이랑 헤어졌으면 된 거 아니야? 왜 상관이 없어? 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현이가 만났던 사람인데! 너 설마? 그래, 알고 만났어! 이런 미친! 뭐 알고도 만났어? 알고도? 알고도 만났냐고? 알고도? 처음엔 몰랐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알았으면 해야지. 어제 당장 헤어져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 왜? 어디 남자가 없어가지고 진짜 맨날 다른 모습 시연이 남자를 만나. 기침해야 왜? 시연이한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내가 좋은 건 좋은 거지. 내가 왜 헤어져야 되는 거야? 뭐야? 할 수 있었다. 진짜 헤어졌어.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큰 소리가 나는 거야? 아무리 인간이 들댔어도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어. 수현이 남자를 뺏어 네가 그게 말이 돼? 아니 이게 무슨...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죽어. 혜미야. 아니 같이 죽자. 같이 죽어. 진경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수현이보다 늦게 만났고 수현이보다 늦게 좋아했어.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나한테 걘 수현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우리가 보고 온 진경이 짝이, 그러니까 수현이가 만나던 남자라는 거야? 그렇대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랬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도 이렇게 결혼 얘기까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아. 진 왔니? 예. 아유. 어제도 집에도 못 들어오고 고생했지? 아니에요. 애미, 저 진우 얼른 밥 차려줘라. 저, 작은 애, 이리 오고. 무슨 일 있었어요? 씻고 와, 씻고 와. 엄마. 무슨 일인데요? 아무 일도 없다니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진경이 일이에요? 진우야. 엄마. 진경이 저 집에 진짜 왜 저런데니? 왜요? 진경이가 사귀던 사람이 지연이가 만났던 남자래. 알고도 만났대. 지연이 그거 알고 그 남자랑 헤어지고. 이리 오지, 이리. 진경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나도 몰라, 나갔어. 제가 찾아볼게요.
그래. 수연이랑 진경이랑 둘 다 모르고 만났다는 거야? 말을 해봐. 어떻게 된 건지. 수연이 얼마 전에 알고 헤어졌어요, 어머니. 진경이 때문에? 네. 미친 거. 수연이 그게 마음도 여린 게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진경이도 알게 되면 정리할 줄 알았나 봐요. 아까 저 찾아왔길래 결혼 얘기 오간다고 했더니 헤어지긴 했지만 집안 식구로 얼굴 보고 살기 자신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도 수연이지만 나도 그럴 자신 없어. 수연이 사귀던 사람을 어떻게 사위로 맞아? 절대 안 돼. 큰일이다. 내가 진경이 그 기집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그 남자랑 헤어지게 할 테니까 동서 너무 걱정하지 마. 말려서 될 일 같으면은 다행이다마는 어떻게든 제가 말릴 거고 해결할 테니까 어머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수연아. 오빠. 진경이 얘기 들었어. 그때 녹음실 앞에서 만난 그 친구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진경이한테 잘 얘기할게. 얘기한다고 될 문제 아닐 거야.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수연이 널 위해서기도 하지만 진경이를 위해서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일어나. 그만 돌아가자. 집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돈도 없고 전화도 없고.